아니, 왜꼭 내가 말할 땐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건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렌즈에 사용하는 이런. 안녕하세요. 우리가 영상 촬영 시에 꼭 필요한 렌즈 필터 중에 ND 필터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렌즈에 사용하는 이 선글라스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밝은 야외에서 조리개를 무조건 조여서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아웃포커싱을 하려면 원하는 조리개 값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프레임 수에 따라서 180도 개각도에 맞춰서 촬영해야 하니까 무조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할 수도 없어요. 또 로그 촬영을 할 때는 네이티브 ISO라는 것이 있으니까 ISO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말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센서로 들어가는 빛을 줄이려면 선글라스, 그러니까 이런 ND 필터를 사용해서 빛을 줄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ND 필터를 사용해서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면 이렇게 조리개를 개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ND 필터는 농도가 고정인 것이 있고 VND라고 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하이다 VND는 3에서 7스탑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CPL, 그러니까 폴라라이징 또는 편광 필터라고 하죠.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광 필터는 반사되는 빛이나 글레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야외에서 촬영할 때 반사되는 빛을 차단해서 이미지의 컨트라스트와 색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지금도 반사되는 빛이 상당히 많은데요. CPL을 사용하면 이렇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렇게 유리에 빛이 반사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사되는 빛이 차단되어서 안쪽이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을 차단하려고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변 ND가 하나의 필터로 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짙은 농도로 가면 이렇게 X자 패턴이 발생하거나 얼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3에서 5스탑까지는 거의 패턴이 생기지 않는 것 같고요. 약 6스탑부터 약간 얼룩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컬러 시프트, 그러니까 색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하고 비교해 봤어요. ND 필터는 모두 동일하게 마이너스 5스탑 정도로 농도를 조절해서 촬영했고, 카메라 화이트 밸런스는 고정했습니다. 하이다 컷이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 색상 변화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PL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따로 필터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게 농도가 3에서 7스탑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1에서 5스탑짜리예요. 이건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농도가 1스탑 정도만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아주 밝아서 농도가 진한 게 필요하다면 물론 7스탑까지 진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색상에도 가장 영향을 적게 주고 또 짙은 농도에서 나타나는 X 패턴 같은 얼룩도 거의 없어서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